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FOMC 회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무슨 말들이 나올지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지켜보자 아니면 이슈가 있는 테마나 업종만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북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면서 대북 북한 쪽에서 뭐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역시 대북 관련 주 뭐 이런 방산주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좋지 않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사료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테마를 받으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FOMC를 앞두고 오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그다지 없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의 수익률 방어를 잘해야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고 이렇게 확인하고 FOMC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밑바탕을 오늘 잘 다져놔야 되겠죠? 그런 해법은 저희 고수들과 함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응원과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들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FOMC 이후에 내가 이 종목으로 좀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이 종목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QR코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인증하시면 노란통 메신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QR코드 참여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의 말씀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에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자,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채팅방은 QR코드로 인증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과만 함께하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성현 전문가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성현 전문가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한번 반등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전략을 좀 유지하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일자 미증시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제 당장 정책을 통화정책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네. 이제 통화 부양책을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뭐 가본을박이 있긴 하지만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월 $1,200 규모의 채권 매입 그리고 제로 금리 수준의 이 기준 금리 0에서 0.25%대 금리를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FOMC 위원들이 이제 익명으로 내놓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거든요. 1년에 총 4번 있고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이 발표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이 FOMC 위원들이 내놓은 그런 점도표에는 2022년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5명이 총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가 이제 좀 유력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FOMC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긴축에 대한 발언보다 이 현행을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난 12월 달 이후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 경제 정책, 재정 부양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첫 전망이 나오는데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 8% 수준인데 아직 다른 곳에서 증권사 쪽에서는 7%대, 6%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높은 이런 경제 성장률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지수 상승의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미국채를 추가적으로 되팔면서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이제 사는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기준금리가 조금씩 낮아졌죠. 네. 국채 금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제 개선에 대한 금리 상승을 용인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행을 유지를 한다 이런 관점을 좀 체킹을 해주시고 시장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상승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체킹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좀 우려가 이 유럽 쪽에서 좀 일부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혈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혈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혈액이 이 피 속에서 돌다가 응고를 하는 것인데 응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심장 쪽에서 이제 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심근경색. 뇌 쪽에서 이제 응고를 하게 되면 뇌혈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기사가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께서 3월 23일 날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좀 우려감을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백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악재가 조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모더나나 화이자나 다른 백신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이 부분도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재료로 보여집니다. 유럽 의약청에서는 18일 내일이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의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김성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이제 FOMC 회의가 나기 전까지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일단 펼쳐지고 있고 네. 장 후반까지 변동성이 이제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급하게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할 정도의 이제 시장은 아니다. 눈치 보기 장세는 우리도 같이 눈치를 좀 봐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때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문자 보내주시는 것들 사연을 같이 보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다 못 따로 드리는 이제 문자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서 연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은 좀 설문을 좀 이제 묻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저희가 노란톡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그 여러분들 종목 진단 같은 것도 해드리는데 요즘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은 제가 매수가 비중뿐만 아니라 매수 이유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 매수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매수 이유를 안 써주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혹은 써주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추천해서요. 뭐 더 갈 것 같아서요. 방송에서 나와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뭐 업종을 보신다든지 뭐 섹터를 보신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차라리 납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매수 이유가 없이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매수 이유가 없으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매수를 했는데 사실 매수 이유가 없다는 건 현재 보유를 해야 될 보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매수 이유도 없고 보유 이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수 이유도 없고 보유 이유도 없는 종목을 손실을 받기 때문에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건 사실은 주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으니까 똑같이 손절을 하고 또 입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할 자리, 입절을 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전략이 없이 매매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이제 눈치 보기 장세고 또 장인 중에 변동성이 좀 있긴 하고 조금 장이 이제 조금 빠지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 아까 이제 코스피가 1%까지 빠졌다가 지금 잠깐 다시 좀 들어 올려주는 모습인데 네. 이런 장일 때 여러분들 매매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매수 이유가 있는가
혹은 보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 이유도 없고 보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주식 비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70% 갖고 현금이 30% 나르면 70% 비중 안에서 70% 비중 안에서 보유 이유나 매수 이유가 있는 쪽으로 차라리 비중을 모신다든지 포트폴리오 좀 개편해 보시는 것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괜찮은 시장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시장이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좀 오늘 내 종목도 빠지겠지만 그런 종목들도 같이 빠질 거거든요. 얘도 1% 빠지고 나도 1% 빠지면은 스위칭으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조금 포트를 조정하면서 재편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힌트도 얻으시고 고수의 픽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은 뭐 포트에 하나 넣을 수 있는 종목들을 얻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 저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최근에 너무 쉬었어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도 말씀을 안 드렸더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고수의 픽에서 알려드렸던 컴퍼니 K가 장장 50% 넘게 지금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었다면 57% 넘게 수익을 달성하셨을 텐데 자 컴퍼니 K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목 있죠? 오늘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오래된 종목들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나 이제 며칠 안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KCPD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지난달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퍼니 K, KCPD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하루 상한가 찍고, 뭐, 당일 상한가 찍고, 이런 거 좀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 지난 것도 사실은 너무 소홀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조금 이제 다뤄볼까 싶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컴퍼니 K 수익 보신 분들, 지금 노란통에서는 계속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수익 인증해주시면은, 쓰실 수 있는 분들, 고수의 픽을 쓰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 K스피드나 저희 종목들, 좋은 종목도 많이 드렸으니까 수익 내시는 분들 수익 인증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컴퍼니 K가 오늘도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KC피드도 역시 최근에 뭐 마켓컬리와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고수의 픽 잠시 후에 11시 11분 근처에 어떤 종목이 오늘은 또 고수의 픽일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좋고요. 아니면 아까 이영재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죠. 왜 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훨씬 더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매수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잘 진단을 해보고 매수해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 보는 게 나을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조금 더 빨리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에서는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여기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노란톡 메신저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QR코드 인증 방법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참여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은 한 번 좀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온이나 이데일리 TV 전문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에 초대하는 그런 경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렸죠.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과만 함께 운영을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문가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수의 픽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수의 픽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릭해 주시면 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나오죠.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지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리스트를 보니까 6개가 올라와 있네요. 자,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컴퍼니 K나 뭐 KCPD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다. 그런 수익 인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플렉스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런 재밌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보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문자, 정답 문자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고수에픽 오늘 퀴즈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5번입니다. 5번 나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로 시작하는 4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먼저 김성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아, 네.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준비해 오셨겠죠? 네. 일단은 코스닥 1만 원대 종목입니다. 일단 가격 제시부터 좀 해드리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관련 주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쵸. 일단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쵸.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빠른 말들이 결승전까지 계속 달려갈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힌트로 일단 먼저 1만 원대 종목 코스닥 1만 원대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보에 따른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창투사죠. 창투사 관련주들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꽤 많죠. 아주아이빔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야놀자라든가 그쵸. 아니면 게임 관련된 회사인 이 크래프톤 이쪽 IPO와 관련해가지고 이 지분 투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1,500원대에서 6,000원까지 했는데 약 400%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창투사 관련주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창투사 쪽으로 굉장히 큰 정부 쪽에서 자금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낮자로 시작한 이 종목 검색하시면 한 네 글자 정도로 나오실 겁니다. 네. 네, 이 종목 반드시 좀 체킹하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나 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이 한 네다섯 개 있네요. 한 네다섯 개 있는데, 자,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힌트를 이영재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시죠. 일단 여러분들, 아까 이제 컴퍼니 K도 말씀드렸지만 그쪽도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입니다. 저희가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악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창투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댓글도 봤었는데 여러분들 결과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KCPD도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KCPD 문제 받았는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잘 모르는 종목도 소개시켜드릴 거다. 방송에서 안 다루는 종목도 소개시켜드릴 거다. 그런 것들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슈팅 나오면은 사실 궁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슈팅 나오면 살 궁리를 하죠.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후발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기술 사업자,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 투자 및 회수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투사 쪽과 같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이제 좀 보시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단기 바닥권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온 이후에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고 네. 재차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나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 일단은, 이제 뭐 이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방송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문화인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많이 드린 힌트가 이제 노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드리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 두 글자 노래, 제목과 똑같은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잘 아시는, 그 노래입니다. 설마라고 했던 이제 김홍수 앵커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전혀 감을 못 잡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옛날 저희 때의 아이돌 영원히 이제 아직도 빛나고 있는 우리 핑클 누님들의 누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님일 겁니다. 누님들의 대표곡 나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땡을 딱 앞에 붙여주시고 뒤에 있는 영어 두 글자를 이제
영어를 이제 풀어서 쓰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줄여가지고 써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면 맞출 수 있는 오늘의 네 글자의 정답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영재 전문가 생각하는 게 맨날 똑같이 느껴져서 저도 소름 끼칩니다. 핑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았네요. 뭐, 당연히 핑클 아시죠? 네, 알죠. 네. 알죠. 예, 아, 이제 약간 세세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네요. 그치, 김상현 전문가 없으니까 김상현 전문가 원래 이제 핑클 이런 걸로 그 힌트를 주면 눈을 막 욕을 하거든요. 그렇죠. 언제적 핑클이냐. 그렇죠. 이제 대동단결이 되지 않나. 이런 아저씨들과 방송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의 눈빛을 항상 보내. 와우, 너무 정겹습니다. 앙상블이 이루어지네요. 저희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은 정답을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의 픽으로 내가 수익을 봤다 인증을 해주시는 그런 문자도 좋으니까요.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 선정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고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상담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폭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고민이 된다. 아, 왜 샀는지 이유나 이런 것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수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첫 번째 상담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상담은 1413번님이 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텔레칩스를 매수하셨네요. 자, 텔레칩스를 18,900원에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올라오겠거니 하고 계속 놔뒀는데 어제 사업 보고서 때문인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이거 친구가 계속 같이, 이 친구와 계속 같이 가야 하나, 놔줘야 하나, 라고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텔레칩스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우리 1413번님 해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어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관계로 이제 장 후반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현명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실적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올해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의 이제 수요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뉴스 때문에 많이 좀 급등을 해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고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현재 어쨌든 간 61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라인이 이제 전에 한번 올라갈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일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뚫어야 될 자리가 뚫리면은 그게 이제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인근에서 아직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16,000원 놓으시고 61선이 깨지 않는다면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던지긴 좀 아쉽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급락을 한 후에 오늘 그래도 중요한 자리 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텔레칩스에 대한 해법 첫 번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0207번님께서 주신 문자 볼게요. 이지바이오입니다. 9,555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올해 사료 가격 상승 전망을 보고 거래 정지가 풀린 1월 초에 첫날 바로 들어갔는데 그때 고점에 좀 물렸다라고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게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인적 분할, 이지 홀딩스와 이지 바이오가 이제 인적 분할 할 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연속 상한가가 만들어졌 그 시점에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입니다. 9,000원대면은 이제 좀 높은 고점에 일단 사신 거긴 한데
일단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상 급등 현상을 일단 그렇죠. 보이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오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자도 뭐 한일 사료라든가 우성 사료라든가 이런 사료주들 그리고 이런 농업주들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이지바이오도 그 수에 일단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자에 보면은 3%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가가 7,670원 선에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대를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 이 상승 추세권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다시 한번 더 9,000원대까지 예, 추가적인 상승 구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자리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6,500원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더 줄여두시고 추가 상승 구간대는 1만원대까지 두시면서 남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 실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에 대한 해법을 김성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KCTC네요. KCTC 4543번님께서 KCTC를 9,072원, 매수 단가는 9,000원대, 그리고 비중은 54%라고 하십니다. 점점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동방이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쵸.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을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2,000원대 추천해드려가지고 그게 동방이 이제 최고가가 13,000원대까지 갔으니까 14,000원 목전 50원 부족한 데까지 갔으니까 뭐 700% 정도 상승을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방 추천하면서 뭐 한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를 한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동방 4까지 가는 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성이 터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추세를 매매를 하실 거면 여러분들은 변동성이 터진 단기 매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좀 어려운 매매예요. 저희 방송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로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냐?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소위 말하는 가고 있는 길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추세를 보고 추세가 상승 곡선이다가 나중에 변동성이 터지면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실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 터진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하루만 먹고 나와야지 하루 상한가 먹고 나와야지 하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면 단기 손실을 볼 각오도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9,072원인데 아마 만 원대 사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딱 이 자리가 낚이기 좋은 자리거든요. 만 원 인근. 만 원 돌파했으니까 호가가 바뀌니까 더 빨리 갈 거라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내려오니까 물타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상장이 됐고 그럼 이벤트 소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벤트 소멸 이후에 한번 내려올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바로 빠질지 아니면은 바닥을 잡아주고 재차 오히려 가치가 기업 가치가 늘어났고 어쨌든 한국에서 수혜주를 찾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이유를 한번 볼 자리가 있으니까 이벤트 소멸 이후에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바닥을 잡아주는지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오히려 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단기 바닥이 깨지기 전까지는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비중 너무 많으시고 어차피 많이 밀려오셨으니까 현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 전에 이제 한번 재차 상승할 때 잡았던 이 바닥권 인근 옆 깨지는지 여부가 이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시자. 한 6,500원 정도니까 6,500원 구간까지 깨지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자. 만약 여기가 깨지면은 일단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는 데까지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분명히 이거를 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쿠팡이 올라가가지고 뭐 상장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매수 그렇죠. 이유를 물어보면은. 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을 보시려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좀 지루하게 좀 흘러가는 종목들 차리하시는 게 낫지. 슈팅이 나올 만큼 다 나와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게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매수 이유와 매수 타점이 어그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이유와 내 매수 타점이 맞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하고 보유 이유를 장기로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TC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 이어갈게요. 4865번님이 주셨는데요. AT 세미콘을 매수하셨네요. 65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셨고요.
자, 이거 감자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하는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아, 동전주인데 쉽지 않네요, 이거. 그렇죠. 지금 일단은 3, 4월 시즌이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이 감사보고 시즌에는 이제 대량의 상폐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위치라서 시점이라서 그 시점에서는 이제 재무가 좀 취약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리스트를 뽑아놓고요. 그런 종목들 아예 건들면 안 되는데 AT 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지금 어찌어찌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지금 이 AT 세미콘이고 뭐 현재 제 구간에서 감자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회사가 이제 부채에 대한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무상 감자를 지금 진행을 한 건데 말 그대로 무상 감자라는 건 주주들한테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 자본금을 줄이면서 그 부담을 이제 주주한테 다 떠넘기는 행위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이렇게 감자를 진행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킹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구간 추세가 깨졌습니다. 현재 구간은 정확하게 630원선 구간이 가장 중요한 이 추세 구간인데요. 이 추세 구간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있는 이 캔들 라인의 이 저점 있죠. 지금 386원대. 이 386원이 다시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추가 눌림이 또 예상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들은 이미 한번 여기서 털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서 내리면서 주가를 털어먹었죠.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지금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지금 바닥권까지 좀 내리꽂는 그런 모습인데 고의적으로 내리꽂는 그런 행위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더 이탈하게 될 경우는 비중 축소를 좀 더 권유를 드리겠고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이 640원, 630원 라인대를 올라타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상 감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모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관점으로 딱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4865번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티세미크 너무 이거 안타깝네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힘내시고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신 그래도 팁을 잘 좀 활용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고 차후에 또 어떤 뭐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어떤 종목,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문자 어떤 것들을 보내주셔야 좀 당첨될 확률이 높은지도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런 것들을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도 보내주시고 아까 이제 그 저희 노란톡방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노란톡방에서. 뭐죠? 내가 이제 여러 번 문자 보냈지만 당첨이 안 된다. 그랬더니 다른 분께서 그 팁을 자기는 이제 당첨이 됐었는데 여러 번 당첨했는데 팁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앞문장이 중요합니다. 캬. 헐랭, 깜놀, 왓 이런 걸 보내주셔서 문자를 보내서 당첨이 된다. 팀원 중에 확인을 해준다. 이런 이제 팁을 보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뭔가 이제 앞문장을 좀 써서 감탄사를 좀 써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본인께서 이제 소개가 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문자들을 사용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휴영 때 드린 이야기처럼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노란톡방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지 보고 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 이제 앞에 두 글자 핑클 누님들 이제 노래로 소개를 드렸더니 핑클 누님이라니 소름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뭐 이제 숨만 쉬어도 섭섭할 나이거든요. 되게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방을 폐쇄해버릴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랑 동갑은 B씨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피하는 B씨가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이 얼마나 잘 꾸미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고 연예인들은 연예인처럼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름이 돋는 그 핑클의 대표곡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핑클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원래는 하얗던 컨셉으로서 이제 블랙 컨셉으로 좀 바꿔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노래 앞에 두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써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오타가 많이 날 건데 아까 제가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말씀도 드렸지만은
생활 속에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트를 보실 때 많이 보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봉 차트를 많이 보죠. 일봉, 주봉, 월봉, 이제 연봉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연봉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보는데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일봉을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일봉의 이니셜. 아. 일봉의 영어 이니셜. 딱 써주시면은 오늘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땡땡땡 앞에 두 글자는 한글로 써주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영어 알파벳 두 글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일봉의 이런 힌트를 드려야 되나? 일봉의 이니셜 요거를 두 글자를 딱 써주시면 정답이 완성됩니다. 자,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3771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뭐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노란톡 메신저에서 공유되고 있는 말 아시죠? 헐, 대박, 헐랭 이런 감탄사들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거기에 좀 눈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4424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 시청자분이신데 주린이라고 본인 밝히셨고 저는 주린인데 유한양행을 장기로 보유하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가능한 시점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뭐 유한양행은 한마디로 그냥 좋은 회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주들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주들이 되게 인식이 안 좋죠. 최근 신라젠이나 아니면 뭐 최근 또 급락을 했었던 HLB나 아니면은 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도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 올랐다가 주저앉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은 대거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요,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6년 동안 R&D, 연구개발 비용에 약 6,800억가량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지난해 2,225억원가량의 레이저 팀립을 비롯해서 신약도 약 4개가량을 기술수출을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체가 있고 회사가 실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 파이프라인 자체는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6개 이상의 그 총 14개까지의 이 파이프라인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을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구간도 저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4만 원대 최근에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4월 달까지 2021년도 2월 달까지 해서 8만 원대까지 무려 한 300% 이렇게 올라왔죠.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요. 우리나라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이 유한양행도 그 주축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6만 3천 원도 저렴한데요. 63,000원에서부터 53,000원대까지 약 1만 원 간격으로 해서 이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8만 원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유한양행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시가총액 또 4조 4천억입니다. 시가총액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매력적인 시총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한양행에 대한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주린이 분이셨는데 그래도 종목 선정을 잘 해주셨습니다. 매수를 하는 시점은 김성현 전문가께서 잘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셔서 수익 내시면 꼭 저희한테 문자 주셔서 또 인증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SK케미칼 우선주를 보겠습니다. 1845번님이 주셨는데 자 SK케미칼 우를 매수가 18만 6,600원이고요.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18만 6,600원이시면은 뭐 낮은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우선주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세요. 사실은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일단은 최근 이제 내일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쪽은 좀 이제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들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그 뉴스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거든요. 뉴스 워낙 많이 나온 뉴스고
뭐 공모 여품도 많이 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차트상 무슨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박스권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지개 형성을 해주고 상단은 일단 잡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추세는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구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단 뉴스는 나와 있고 내일 이미 알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오를 때 뭐 일단 급하게 하락을 했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20만 원, 한 21만 원까지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목표가로 놓으시고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요 정도 구간 13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만약에 위협을 하게 된다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될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상단 하단을 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케미칼 우선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내일의 움직임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내일도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9177번님이 주신 ELP를 볼게요. ELP 매수가 13,5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거래량도 적고 움직임도 느리고 이거 무상증자 때문에 매수를 하긴 했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기다리셔야죠. 네, 네, 이건 17년도에 네, 17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4월달에 상장을 했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했는데 회사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흐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구간은 다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OLED 시장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 2025년도 때까지 계속된 매출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에 있는 종목이 ELP라고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무중에 따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중 아까 이제 감자를 얘기를 했지만 무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네. 여유돈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 친화 정책으로 무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ELP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거래가 많이 없죠. 거래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누군가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을 이뤄서 가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팁을 제가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통해가지고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시점이 바로 여기 시점이죠. 네. 여기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한번 팔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캔들이 이제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는 약 150만 주 가량의 최대 거래량이 터져 있는 여기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여기를 양봉으로 잡아주지 못하죠. 예. 이 가격을 양봉으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저항 맞잖아요. 그죠? 예, 이 저항 자체를 뚫어야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요. 아예 뚫고 보든지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보셔가지고 1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고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모으고 힘을 비축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20% 비중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ELP까지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해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정답,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종목 나우 아이비고요.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뭐 이름은 아실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일단 이 종목 가격 전략부터 드리면 매수가 11,200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만원 잡아왔습니다. 현재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단기 바닥을 잡고 한번 이제 상승 추세 다시 한번 모색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간다면 충분히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단 만원대가 깨지면은 이제 다시 추세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단기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매수를 가능한 영역인데 오히려 그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이제 오히려 손절해야 될 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만 원까지 잘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나우 아이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답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 참 오타나 잘못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자, 오답 퍼레이드를 한번 일단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0932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여기 있죠. 나노 OT. 나노 OT는 무슨 회사일까요? 자, 그 밑에 1007번. 나노 IB. 나노 IB가 나왔습니다. 나우 IB인데, 나노 IB. 나노 시리즈 하나 더 있습니다. 나노 MT. 이렇게 있습니다. 나노 MT는 뭐죠? 이런 오답 퍼레이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신이 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은 것 같은데, 나나나나 이렇게 하시면서 나우 IB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문자가, 자, 이분입니다. 2728번님, 닐리리야 이러면서, 니나노 하면서, 나노 엔텍 오답 틀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오답이 생각보다 많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 많은데, 오답 보내주신 분들도 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렸죠. 아까 수익 인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로 문자로 수익 인증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604번님께서 정답은 나우 IB고요. 저번에 퀴즈가 당첨돼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받고 그때 고수에픽으로 약수익을 봤어요. 만난 저녁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수익 봤던 게 칩스 땡땡땡땡인 거 7% 넘게 수익을 보셨다. 이거 아마 칩스 미디어였던 것 같아요. 네, 칩스 미디어일 거고요. 아마 이제 계속 가져오셨으면 그 이상 수익을 보셨을 텐데 아마 이제 하루 단기로 이제 보셔가지고 한번 짧게 보셨을 텐데 어쨌든 간 수익이 났으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이제 저희 이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고수에픽 이용권을 드리니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나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 어떻게 하루에 7% 버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은행에 넣어두십시오, 여러분. 1년을 넣어도 뭐 3년을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할까인데, 그렇죠? 네, 요즘 뭐 거의 뭐 안 주기 때문에 하루에 7% 버는 네. 쏠쏠합니다. 사실은. 그럼요. 자, 그 다음 분이 더 대박입니다. 0345번님 적중고수 작년 9월 여기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20종목 매수해서 20전 19승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현재 1패 중인 종목은 삼양식품. 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19가지 종목은 거의 다 수익을 내셨다는 건데, 오, 대단하십니다, 이분.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묘한 건 여러분들이 저희 종목을 보시면 손실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괜찮은 이제 남들 관심 없을 때 여러분들이 좀 갖고 좀 지루하다고 들고 가셔야 되는데 남들이 다 관심 가질 때 사시니까 타점이 전혀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니까 가격 전략까지 잘 보시고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수익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익 쌓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뭐 20전 19승이시지만 다음에 이제 100전 99승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밌는 고수에픽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오늘 참여해주셨는데 5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 전화 드려도 꼭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또 고수에픽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